이제 마무리 3부입니다. 마무리 3부입니다. 뭐 3부, 4부, 5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체력의 한계, 내일 또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3부에는 과연 어떤 곤충들이 만천을 만나러 날아올까요? 만천의 등하 장비가 마음에 들어서 곤충들이 주구장창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만천의 경기도권 등하체질 3부! 렛츠고! 우후! 따고 안을 써. 오, 요 나방 예쁘네. 아하, 응? 역시나 또. 와, 근데 정말 크다. 정말 큽니다. 경사암컷. 와, 초대형. 멋있다. 진짜. 암컷 주구장창 날라옵니다. 근데 너 뭐냐? 애사냐? 홍달이냐? 애사냐? 아, 애사 암컷. 진짜 암컷 주구장창 날라옵니다. 아하, 대단하다. 어? 뭐야? 에이씨, 미끄는 줄 알았잖아. 버들, 이 자식. 왜 이렇게 커? 커서 미끄는 줄 알았어. 자식. 진짜, 끝없이 날아옵니다. 쉬지 않고 날아옵니다. 와, 어? 저기 또 있어? 또 홍다리 암컷. 이야, 정말 많습니다, 암컷은. 와, 암컷데이입니다. 암컷데이, 하순벌레 암컷데이. 힘들어. 자, 발전기에 기름을 좀 채웠습니다. 왜? 좀 더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암컷 또 날라왔고 날라가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하, 재밌다. 이야, 어? 여기 또 암컷 여기도 날라와 있고요. 허허, 정말. 이야, 예쁜 박각시들도 많이 날라와 있고요. 아주 재미난 날입니다. 오, 저기에 저거 뭐지? 설마? 아, 뽕나무 안을 써? 저 뭐야, 울도 안을 써?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울도 안을 써 뭐냐? 아, 날라갔다. 울도 안을 써. 굿. 아, 진짜 오늘 등화는 완전히 나방들 그리고 사슴벌레들. 두 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작은 이런 갑충들도 있지만은 너무 작아서 뭐 흥미를 잃었고요. 이야, 사슴벌레는 진짜 많습니다. 뭐야, 갈색 여치, 이 자식. 너 내 눈에 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자식아? 전시품으로 전락해, 이 자식아. 조심해. 아이고, 귀여운 홍다리 암컷. 또, 이야, 모두 다 암컷입니다. 또 애사슴벌레 암컷. 야, 어떻게 이렇게 암컷만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오, 여기 넓적이가 많네. 넓적이 맞지 이거? 넓적이 맞습니다. 오, 넓적이가 생각외로 이야, 등화에 잘 안 오는 편인데 제법 옵니다. 재밌다. 이야, 이 멀리에도 이야, 오호. 어쨌든. 야, 암컷은 뭐 끝없이 날라옵니다. 끝없이. 그래서 뭐 찍는 것도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지고요. 똑같은 걸 너무 찍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죠? 저도 지루합니다. 새로운 거, 수컷, 큰 거 이런 걸 찍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암컷만 날라오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으흐. 요것은 약간 실루엣이 다르네. 그렇지, 큰 소리 한번 쳐줘야지. 그러면 요렇게 수컷이 날라옵니다. 아이러니한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수컷이 날라왔네. 미안해. 어이구, 수컷 귀여워. 만천으로 갈까? 아이들한테 너희 멋진 모습을 보여줄래? 싫어? 잉. 또 깜놀. 와, 근데 버드나늘소가 크다 좀. 이야, 버드나늘소 수컷 대형. 우와, 멋있다. 오늘 경하늘소는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안 찍으려고 했지만 진짜 대형입니다. 진짜 대형 경사 암컷들만 날라옵니다. 와, 크다. 이야, 크다. 물론 이렇게 약간 좀 작은 녀석도 옵니다만 보편적으로 좀 올해의 경사들은 암컷들은 덩치가 좀 크다는 거. 오호, 재밌네.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오늘 더듬 많이 날라오네. 이거 근데 너 더듬이 어떻게 써? 더듬이 어떻게 써? 싸웠어? 싸웠어? 자식. 이 수컷, 역시 수컷들은 문제야. 한 번만 머리 돌리고 오면은 바로 또 암컷이 날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한번 보면은 또 한 마리가 날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개체수가 많습니다. 암컷들은요. 이야, 정말 재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단조롭네. 오호. 마무리 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가? 이거 애사 같은데, 애사? 와, 너무 귀여운 애사 또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요. 야, 더 해야 되나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한 11시까지는 해야지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암컷만 날라옵니다. 이렇게 암컷만. 아이고, 정말 고민. 왜 안 오나 했다 말벌. 왜 안 오나 했다 말벌. 이곳에서 등어하면은 항상 말벌이 여러 마리 날라왔습니다. 오늘은 지퍼백이 없으니까 채집을 못하겠군요. 어휴, 말벌 위험해. 저리가! 진짜 암컷들은 끝없이 날라온다. 와, 뭐야, 너네 친구야? 너네 친구야? 아니라고? 으흐, 멀어지네. 아하, 암컷만 날라오다가 수컷이 날아오니까 조금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소용. 야, 근데 오늘 진짜 팅커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후, 자, 대형은 다 어디 간 거야? 원래 여기 대형이 많았었는데. 이히. 항상 뭐 나방은 항상 많고, 미끈이는 뭐 포기해야겠다.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장수풍뎅이도 안 날라왔네 오늘. 어허, 어쩔 수 없지 뭐.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은. 이야하. 우와, 멋있다. 야야야야, 멋있다 멋있다. 엥? 야, 이거 뭐냐, 너는 또 왔냐.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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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역시 나방 굿. 자, 이제 경기도권 등화 채집은 뭐 거의 다 날라온 것 같습니다. 10시인데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불고 이러다 갑자기 또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지금 허옇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팅커벨, 옥색 긴 꼬리 산루의 나방입니다. 대략 여기 한 20마리 정도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군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뭐 오늘은 채집할 장비를 안 갖고 와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권 간만에 국내 등화 채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멋진 곳에서 등화 채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맘바. 우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